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주수입니다. 일요일은 낚시하기 좋은 날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과 바람도 안정적이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좋음과 보통이 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출조 나서도 괜찮겠는데요. 일요일까지는 대조기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빠르게 물이 차오르겠으니까요. 출조 전 물이 들고 빠지는 시각은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해안부터 보겠습니다. 파고와 바람이 모든 포인트에서 낚시하기 부담 없겠고요. 이 중 파고가 아주 낮을 것으로 보이는 상왕등도와 하조도, 신시도에서 좋음이 떴습니다.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낚시 즐겨보시죠. 남해안도 무난한 조건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포인트에서 1m 내에 물결이 일겠고요. 바람은 초속 8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약간 무겁게 채비를 구성해 보셔서 손만 느껴보시죠. 계속해서 동해안입니다. 울산에서 초속 10m 내외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으니까요. 바람이 미치지 않는 포인트를 찾아보시고요. 이 밖의 지역에서는 낚싯대 던지기 수월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도 출조하기 나쁘지 않겠습니다. 물때 좋은 감성돔에 마리수조가 기대해볼 만하고요. 수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뱅에돔의 움직임은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